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무엇인가를 배우겠다,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그 열의와 그 열정에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냥 조용히 다른 거할줄 몰라서 그냥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가기 전에는 기업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무슨 광고 회사도 있었고요. 리서치 회사도 있고 그러다가 사실 학교로 가게 된 거는 갑자기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직업을 잠깐 놓다가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 대학원을 마쳤고 그때부터 박사학위를 해서 이제 여러 분들을 뵈러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이제 대전이라는 곳에서 한밭 레츠라는 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늘 제가 대학에 그때 충남대나 뭐 대전대 이런 쪽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다. 내가 살아갈 그동안 뭘 고민했지? 그래서 한밭 레츠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저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만나게 되면서 제가 1996년도에 대전을 갔는데 2003년도에 텔레비전에 나온 걸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저거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쪽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로 학위를 받고 뭐 영국에도 가보고 또 독일도 가보고 뭐 일본도 가보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더 발전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이런 자리가 생기면 전국 안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곳이어도 홍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시흥시 그 주변에서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이드해서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지역화폐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이 이 속에서 살아갈 맛을 느끼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소개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소비, 윤리적 소비여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라는 책을 먼저 썼는데, 윤리적 소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그 중에 그 윤리적 소비라는 책한 챕터가 공동체 화폐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 소비자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챕터가 책 안에 넣었는데 소비자학 분야에서 거의 최고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분야에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윤리적 소비를 잘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뒤로 제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그 행복한 소비, 윤리적 소비라고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면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관점을 바꿔서 요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003년에 2009년이군요. 윤리적 소비자 연구소라는 걸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계속 혹시 제가 네이버에 가면 제 이름을 치면 여러 신문사에 썼던 윤리적 소비를 살아가야 하는 어떤 간단간단한 글을 좀 많이 썼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책 프로그램을 저희가 책으로만 쓴게 아니라 대학에 강의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강의를 했더니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는 ESD라고 해서 지속가능 사회 발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이 되어서 2012년에 인증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윤리적 소비라는 커다란 것들을 저는 그동안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파트인
지역화폐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운동이 어찌 보면 굉장히 왜 확산이 안 될까를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우린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일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걸 자꾸 여기서 열심히 배워도 저기 나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잘 그래 괜찮아 참 좋은 건데 하고 저기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확산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화폐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주 쉽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보고 그래서 지역화폐 운동을 먼저 이걸 도대체 왜 하는가 이걸 굳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굳이 이런 시스템 일종의 시스템이거든요. 경제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것을 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실행의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나만 할까? 우리 시흥시만 하나? 아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상 현대 소비사회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일상적으로 소비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소비가 우리 삶의 중심인 것처럼 소비를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버스 타고 오셨고요. 오늘 다 멋진 옷 입고 오셨고요. 또 무엇인가 소비를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라는 것이 그냥 다시 나의 필요로서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옷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어제보다는 따뜻해졌지만 아직도 춥잖아요. 그 봄하고 달리. 근데 보시면 색깔 다 다르게 옷 입으시죠. 이걸 통해서 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소비가 곧 필요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보여주고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래서 소위 요즘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 명품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비가 점점점 변화하면서 인간이 그 소비에 거꾸로 처음에는 소비라는 건 단순히 어땠냐면 그냥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품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던 것이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어떤 교환 가치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최근에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물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소비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는 결국은 상품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상품으로서 자기를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드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어느 날 옷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옷을 하나 새로 선물 받으니 어때요? 뭔가 갑자기 어제와 어제 똑같았던 물건이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책상 이 가운 하나 받았는데 책상이 좀 우스워 보였어요. 낡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낡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꿔요. 책장 바꿔요. 자려고 보니까 침대도 우스워요.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꿔요. 모두 다 바꿉니다. 그런데 다 바꿨어요. 그러고 났더니 서 있었더니 어땠까? 옛날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정겹던 분위기가 아니고 다 낯설어졌어요. 결국은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릇 하나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또 컵도 바꾸게 되고 스카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옷도 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고 구두도. 이걸 디드로 딜레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에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변화하고 소비를 했는데도 궁극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비를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자꾸 하는 거죠. 과시소비도 하고 더 많은 걸 사게 해서 중독소비도
또 요즘 끝없이 쇼핑몰이 나오잖아요. 충동 구매도 하게 하죠. 그리고 이걸 사서 굉장히 내가 좀 멋있어 보였어. 보상을 소비를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소비를 그렇게 하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소비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대표적인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요. 아, 이제 봄이 됐는데 스카프를 하나 봐야지. 그리고 꺼냈는데 그 안에 아차 작년에 산 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꺼내지도 않았어. 뜯지도 않았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몇 개의 물건이나 있을까요? 한 분에 지금 하나 하셨을 때 몇 개 물건쯤 갖고 가 사시는 것 같으세요?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아니 그냥 모든 물건으로. 물건. 스카프 말고요. 모든 물건. 옷도 있고. 옷. 아, 적게 가지고 계시네. 50개. 몇 개쯤 갖고 계실 것 같으세요? 1000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도대체 이불, 옷은, 양말. 몇 개쯤 될까요? 네? 5,600. 더 써보세요. 몇 개쯤 있으실 것 같아요? 3,000개. 엄청 쓰셨어요. 또 좀 더. 3,000개? 그릇 개수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 있는 그릇 개수. 1,000개 이상. 많이 쓰셨네. 보통 사람의 집, 잘 사는 집 아니에요. 보통 사람 집에 갖고 있는 물건의 개수가 만에서 15,000개쯤 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개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이라는 숫자가 어마무지한데 그중에 내가 이번 달에 몇 개나 썼을까요? 이번 달에. 생각보다 많이 안 썼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 비싼 공간을 그 쓰레기에 보관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물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절반은 누구 줘도 되는 그래도 없어져도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할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결국은 환경 문제가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아요. 물건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다 또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폐기물이 엄청나죠. 이게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커져. 오늘 신문에 커다란 그 그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 그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잖아요. 보통. 근데 가운데 끊어졌더라고요. 이제는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다.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어떻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교육 수준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게 끊어졌다. 이번에 사회지표 발표한 게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빈부격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건 뭐냐면 그러면 부자들은 너무 행복해야 되죠. 부자들은 굉장히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요. 모두가. 많은 사람은 뺏길까 봐 그렇고요.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데 왜 저렇게 많을까. 뭐 개포동에 이번에 당첨만 되면 그냥 4억을 번대요. 우리 4억?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도 4억이라는 게 뭔지 모른 채 죽을 거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모두가 문제이지만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점점점 행복, 만족 이게 없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OECD의 11위 정도 돼요. 토탈 GNP로 따져보고 매일 경제수치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굉장히 경쟁적이고요. 더 큰 문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영국 같은 사회는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귀족,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조금 높다면 이 불행도는 더 낮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커다란 문제는 왜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냐라는 데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스스로 생활 만족도, 얼마나 오래 사는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 지향적으로 우리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본다 그래요. 한편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BBC 방송에서 행복지수를 가장 높은 곳을 코스타리카라고 하는데요. 이때 행복지수가 뭐냐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느냐, 물질생활을 덜 물질적으로 살고 있느냐, 또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으냐예요. 이런 측면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더 비참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행복이라는 것 경제랑 연관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래서 2008년도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건대는 2008년도쯤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냐면 초등학생들이 10억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게 결국 돈이라는 걸로 가능할까요? 사실은 GMP가 우리가 아까 11위쯤 된다고 했는데요. 이 11위로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도는 한 11위쯤 돼야 돼요. 돈으로 따진다면. 근데 아까 왜 47위 이렇게 낮으냐, 우리가 만족도가 이렇게 낮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GMP가 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GMP라는 건요, 생산을 한 거죠. 생산을 한 수치의 총합이에요. 생산이라는 건 뭔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뭘 만들어내? 약 또는 무기, 마약, 총기 만들어도 우리는 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생산을 해냈다는 거는 무엇이든 만들면 돼요. 마약 만들어도 또는 모든 것이 나쁜 걸 만들어도 생산 GMP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행복하는 게 뭐냐면 가족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뭐 유머, 용기, 지혜, 가르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GMB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결국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걸 측정하는 게 결국은 GMP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GMP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가 어렵다. 우리 간단한 영상 하나 보면서 어떤 이 돈이 우리에게 뭘 주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GMP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GMP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GMP가 높으면 우리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GMP 대신에 우리가 GNH,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일찍이 각성한 사람들은 우린 늘 알다시피 부탄에 우리 이 1973년도에요. 우리나라는 GMP가 아니라 GNH라는 걸 만들어서 행복도를 가지고 우리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다 반성을 하고 이게 행복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행복 GDP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2009년도에 10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이때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합쳐서 우리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번 지금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굉장히 재미난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요. 가장 기쁜 사람? 물론 금메달일 텐데요. 동메달 탄 사람이 은메달 탄 사람보다 훨씬 기뻐합니다. 아참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죠? 사실은 순서대로 은메달이 더 기뻐해야 되는데 동메달이 더 기뻐해요. 뭔가 늘 비교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신생아들 모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하나씩 늘었다가 줄이면 줄어들면 아기가 운다 그래요. 이건 심리학자를 실험을 한 결과예요. 늘어나면 우는데 울지 않는데 줄이면 운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물어봤대요. 다른 사람이 다 120만 원 받는다. 그럴 때 당신은 100만 원 받는다. 그럴 때랑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데 당신은 80만 원 번다. 어떤 선택을 원하겠냐. 그럼 100만 원이 더 많잖아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차이가 20밖에 없는 A 경우보다 B의 경우 차이가 80인 전체 양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려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여기 몽테스키의 남짝이 그냥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금세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보다 더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고 힘들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사실 그 긍정심리학자들이 쾌락적 관점과 자아실현적 관점으로 행복의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쾌락적인 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아실현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행복 지수를 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타고나는 게 한 50%라고 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자제분들 키우면 그 특별히 다르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한편 또한 친구는 늘 뭔가 불만족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타고나는 게 50%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사회인과학적 외적 변수, 즉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적 태도인데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있고 생각을, 마음을 잡아먹을 수 있다. 10%, 50% 이건 어려운데 40%나 되는 이 내적 태도는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노력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신경제 재단에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무수히 연구했어요. 무수히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무엇 그 GMP 우리가 사람들은 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조사해 보니 다섯 가지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뭔가를 깨닫고 알아차리는 데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계속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계속 배우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은 행복한 요인 중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셨으니까 이미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give and take, 즉 누군가에게 주면서 서로가 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즉 선행을 실천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는 증진 방법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소비생활에 한번 접목을 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그 다음 함께 새로운 요리를 직접 배워요. 배우면서 함께 해봐요. 요리를. 그러면서 함께 또 먹어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식생활에서 생각하면.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꾸 경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있는데 부유한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신니 스위지라는 슬로라이프의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경제를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꾸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바로 결국은 지역화폐 운동을 실행해보자라는 겁니다. 스지 시니시지 연구자도 이거에 대한 많은 사례 연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 경제에 침체가 많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걸 도입을 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국가화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서로가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결국 행복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화두라는 거죠. 그래야 이 지역화폐 운동을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과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욕구 충족이 안 됩니다. 나는 사실은 부침개를 잘 부쳐요. 그리고 뭐 김치도 잘 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뭐 머리 커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다 키웠어요. 근데 이 굉장한 기술인데 어때요? 지금의 사회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그 몇몇 사람만 그걸 가치 있게 본다는 거죠. 음식 잘하고 하지만 셰프 정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된 이 사회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이 능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중에 1등, 2등, 3등 이 사람만 국가적 화폐를 준단 말이죠. 나머지는 너무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화폐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나누자. 내 능력과 네 능력을 주고받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때 우리가 가상의 화폐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주고받으면 나도 이 사회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서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화폐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게 뭘까요? 지역화폐 운동. 마이클 린튼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에 1983년도에 캐나다가 IMF가 왔어요. 그래서 마이클 린튼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인데 도대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요. 내가 컴퓨터를 고쳐줄 테니 그냥 돈을 나한테 줘라. 네가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줘라. 그래서 막 가상화폐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점에 가서 넌 가상화폐를 이걸 받고 돈을 음식을 줘라 나를. 그리고 나는 너의 컴퓨터도 만들어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서 다 IMF가 돼서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렛츠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래서 1998년도에 IMF 시점에 우리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다시가 실업자가 되고 짤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니까 외국에서 이미 IMF 겪은 사람들이 했더라. 그래서 9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바로 가상의 화폐를 가지고 매개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주고받으면 서로의 재능이 주고받아서 이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가 꼭 먹고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의료사회라는 것도 공동체일 수 있죠. 그러면 병원이 있는 곳에선 어떨까요? 내가 좀 도와주어서 그걸 주고받으면 의사가 나한테 해줄 때 나머지 내가 봉사를 해.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걸로 진료를 받아요. 그럼 내가 안 아프고 살 수 있겠죠. 또 학교 가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위학년이 나를 가르쳐주고 돈을 받아요.
그 지역 화폐를. 그러면 어때요? 과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에서도 써서 우리가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부활하게 만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연대를 하고 그걸 실천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 지역 화폐는 일반 돈과는 달라요. 일반 돈은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데 내가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 운동에서의 화폐라는 건 우리 보완 통화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완벽히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벗어난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살되 여기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미처 우리에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이고 더 중요한 건 사장되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가 문제가 있는 어떤 지속가능의 환경의 문제들을 개선해 줄 수 있다. 우리 집에 제사 도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써요. 근데 옆집에도 또 꼭 그걸 꼭 사야 되냐고요. 내 거 빌려가서 화폐나 빌려줘. 화폐를 줘. 김장할 때 그 단지 큰 거 있어요. 근데 이 집, 저 집, 저 집 모두 다 살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 집 거 빌려가서 나한테 화폐를 주면 내가 그걸로 다른 거 쓸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똑같은 걸 다 같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15,000, 2만 개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려 써서 함께 쓰고 하게 되면 그걸 화폐가 돼서 결국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욱이 그걸 통해서 뭘까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지역 화폐는 따라서 그 가상의 화폐를 가지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는 일반적인 시장 질서나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그 사람한테 꼭 갚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아까 내가 컴퓨터를 해서 도와줬어요? 그 돈을 받으면 내가 이 돈을 꼭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다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시장 경제에서는 그 사람에게만 꼭 갚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아무나 아무에게나 갚아도 된다라는 측면이 차이가 있고요. 자원봉사 같아요. 누굴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꼭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자원봉사로 그냥 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심지어 어떤 것도 우리가 지역화폐 운동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냐면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그리고 말상대가 없어요. 다 요즘은 혼술, 혼밥하게 되잖아요. 나랑 밥 먹어줄래? 그럼 내가 지역 앞에 5,000, 여긴 뭐죠? 시루? 응? 시루. 네, 5,000 시루 줄게. 하면서 함께 말동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 좀 어디서 어디다 좀 갖다 줄래? 그러면 보통은 그냥 들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차에 넣어주는데 그게 아니라 5,000 시루? 한 1,000 시루 놔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품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그 속에서 뭐예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가 끈끈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랑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대가가 있다는 거고요. 또 사실은 그걸 모두 기록을 해야 돼. 나 너한테 얼마나 줬다, 주고받았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옆집에 누가 은행 계좌에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에서는 어때요? 누가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왜? 기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결국 다르고 따라서 이렇게 자기 우리가 이제 뭐 실명으로 하고 여기에는 이자가 안 붙어요. 아무리 내가 많아도 이자 우리 지금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으로 주고받는 것에서 돈이 갖고 있으면 그냥 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붙는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불로소득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없어져야 되고 스스로 자립하게 해주죠. 함께 연대하게 해주고요. 서로 우리 평화적으로 살게 해주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디 면접을 가는데 왕복 하나 좀 빌려줘. 이래도 되는 거죠.
비슷한 거. 멋진 옷 하나 빌려주세요. 구두 하나 빌려주세요.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운동은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화폐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시중화폐는 앞에서 얘기했죠. 그 돈으로 또는 어떤 상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그로 인해서 수단이 되지만 지역화폐는 이걸 통해서 권력이나 지배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품앗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지역화폐운동은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고요. 또한 우리 사회, 이 지역의 지역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결국은 통화, 이 화폐에 대한 통제수단을 지역 공동체가 갖게 해서 이게 유효 기술과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요. 이러한 기술과 자원을 순환시키니까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자립을 하게 되고요. 더 이 공동체주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측면도 쓸 수 있고요.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에서의 실제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충남대학 나온, 영문과 나온, 충남대 영문과 나온 한 친구가 있는데 지역화폐 한밴레치 공동체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원하냐면 그렇게 마사지하는 걸 좋아해요. 물리치료하는 걸 좋아해서 따로 자기가 배웠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 그랬겠어요. 충남대 영문과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매일 구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몰래 한밴레치에 와서 자기가 실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배운 거예요. 사람들 너무 행복해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차렸어요. 이들을 믿고 물리치료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다음 그 한반레치의 활동이 그 주변에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을 다 해주는 게 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일은 정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 공동체에서 그들 믿고 삶이 안정적이 됐고, 또 유기농 닭을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유기농으로 키우니까 어때요? 계란이 다 지저분해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안 닦았어요. 근데 어때요? 아무도 그걸 상품으로 인정 안 해요. 깨끗한 설비가 있어야 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걸 볼까요? 세상에 이렇게 더 좋다. 유기농으로 키우니 적당히 털기만 하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600 케이스든 다 이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키울 때도 또 어떨까요? 내 자식, 내 형제 주는 마음으로 키우겠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결국 그 사람의 직업을 갖게 하고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이런 공동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결국은 자립하게도 해주고 궁극적으로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회복시키는데요. 이렇게 실업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지역경제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뒤에 소개 나옵니다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면 결국 순환해서 사람들이 오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서로 상호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실업을 구제해주고요. 노인복지, 환경보존수단 이런 것들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요. 간단히 몇 개만 좀 보고 지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지역화폐는 일단 한정된 지역입니다. 지역이 한정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이 회원을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주고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 모두가 이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마이너스,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를 써요. 누군가 내가 도움을 주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경우 나는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A라는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이 사람한테 받은 걸 이 사람한테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도움을 받았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난 플러스가 되고요. 도움을 받았다? 그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내가 도움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난 누구에게 뭘 줄 게 없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말동무도 좀 대줄게. 또는 뭘 좀 갖다 줄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지역화폐 거래를 많이 이거 어떤 거를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잘하면 그 사무실에서 뭘 해주냐면 상품을 줘요.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계속 도움만 받는 경우.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아도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많으면 어때? 이자만 계속 이자 붙어서 부자가 되는데 마이너스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잖아.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엄청 도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뭐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부를 해줬냐, 봉사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도 이양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걸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어때요? 내가 당사자하고 정하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김치를 하는데, 김장을 하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 통을 줘야겠다 했을 때 얼마로 정할까? 내가 정하면 돼요. 시루? 5천 시루여 줄 수도 있고 만 시루일 수도 있어요. 통 하나 살 때 어떨까요? 통 하나 살 때 5천 원 정도면 된다. 그럼 5천 시루에 주시면 돼요. 그런 건 정하는 건 합의에 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 시간에서 우리 배웠으리라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 주고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실제 화폐를 가지고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장에다 쓰고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통장에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 플러스를 돈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있고요. 통장에다 쓰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한반레츠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돈 만드는데.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돈을 없앴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통장을 했어요. 통장을 했더니 어때? 자꾸 오면서 잊어버려요. 안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전화해요. 사무실에 직원이 있어서 나 누구랑 플러스 했고 누구랑 마이너스야? 기록해줘? 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초창기에는 해줬어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 누구나 컴퓨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가 써요. 그럼 계산이 올라가게. 이렇게 점차 돼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005-6년도에 제가 외국에 가서 우리 한반레츠를 많이 소개했었어요.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지역화폐를 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간 거는 일본에도 한번 가고요. 그 다음 독일도 갔어요. 독일에서도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 지역화폐를 일반 거래 중에 30%를 지역화폐로 하게끔 했어요. 우리 신우는 몇 퍼센트예요? 시루는 몇 퍼센트예요? 그랬어요? 네. 요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루는 그러면 몇 퍼센트 할 건가? 외국은 어땠냐면 다 5%만 해요. 우리는 30% 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어때요? 한반레츠에는 의료기구가 있었어요. 의료기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이 지역화폐 안에 있다니. 그래서 또
보러 많이들 왔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역화폐를 시작할 때 그 의사가 참여했던 거예요. 한반레체에서는. 처음부터 의사를 영입시킨 게 아니라 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같이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이 또 참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구미사랑고리예요. 구미사랑고리는 아예 그 요나단 신부라는 분이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 신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까요?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을 건데요. 어떻게도 벌어요? 모두 누구나 다 아픈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대화해 주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뭘 쓸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줘요. 내가 벌은 돈으로. 순천향 병원에서 이거를 받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그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지역화폐 쓸 수 있죠. 하반레치는 의료 협동조합에서 있어서 실제로 내과도 지역화폐, 한의사도 있고 치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폐 형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아톰이 나온 지역에서는 화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톰이. 그 지역에서 아톰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 독일 같은 경우도 여긴 또 뭐 여러 가지 돈이 있고 이거는 두루라고 해서 한반에스에서 처음에 만든 돈이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다른 강사님이 여기다 화폐의 수표 형태로 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런 방법도 있고 통장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화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간단히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이어서 뒷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